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신청을 했던 많은 그 신청을 했던 것 중에서 그 아이디가 I love Jesus English라는 학생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해놨냐면,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생략을 하고 현재는 문장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후추도 나름 잘 찾고 문장에서 주어란 본동사 찾는 것도 되는데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만 치면 60에서 65가 나와요. 이렇게 하거든. 정말 답답하겠지. 그리고 한수의 구문 문법 다 해석되는데 심지어 시험 칠때 느낌도 괜찮은데 결과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고민을 제발 제발 해결하고 싶어요. 정말 해결하고 싶겠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 내용을 자꾸 암기를 해서 그렇거든. 그래서 내용을 절대로 암기하지 말고 그 방법을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단어를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나하나 해보고 해석을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전체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고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할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용이 만약에 바뀌어 버리면 그 다음에 안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지.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글자 하나하나를 한글로 읽어지는지 해봐.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하나 보고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를 어디에서 언제 이거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해석이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주어를 해석한 다음에 후추 수식이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에 동사를 정확하게 읽어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해석을 했으면 거기서 딱 멈춰야 돼. 그거는 내용이 바뀌어서 나오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짓이니까 내용을 절대로 머릿속에서 떠올리거나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해석이 되는지, 정말로 그대로 내가 수업한 대로 그대로 했는지, 그렇게 해봐. 소리가 안 들려요라고 하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소리가 들리는, 잘 들리는 학생들 대답 좀 해봐. 잘 들린다는데. 잘 된다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 DM 본다, 이 녀석아. 잘 들린대. 자기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 그게 음소거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 음소거 되어 있으면 소리가 잘안 들리겠지. 고마워. 소리 잘 들린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복습을 하는데, 선생님 때문에 노베에서 1등급 됐어요. 사랑합니다. 진짜 1등급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내용을 파악한 게 아니라 정말로 방법을 배운 거야. 방법을. 오케이. 정말로 꼭 그렇게 하면 1년 만에 공무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지. 그러니까 1년을 보통 딱 잡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진짜 재수 없으면 2년이거든. 정말 재수 없으면. 그러면 이게 공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하니까 기본 거를 자꾸 잊어먹게 되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만약에 올해 70점이면 내년에는 한 1년 공부를 했으면은 80점, 90점이 돼야 되잖아. 근데 왜 계속 70점에 머물지? 또더 낮아지고? 그거는 밑에 기본이 자꾸 무너져서 그렇잖아. 아니, 건물을 쌓는데 밑에 게 자꾸 무너지면 위에 자꾸 쌓아 올려도 위로 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back to the basic이라고. 기본을 더 단단하게 익히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해석법 하나하나를 자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서 그걸 다른 데 응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잘 되게 돼 있죠. 그러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윤스튜드라는 아이디를 가진 학생인데 봐.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만 구분하며 추리해서 문제 푸는 단계에서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이 다가오자 중근쌤을 그때 알게 되고 문법과 구문 독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락에서 이제 70 정도 나오는데 아직 합격선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조금 멀긴 하다. 70점 갖고는 좀안 되거든. 봐, 스킬 아니면 눈치 감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 영어 엄청 점수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용만 이해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그건 절대 안 되고. 자, 그러다가 강의를 들으니
강의 내용을 까먹고 싶지 않아서 복습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자다가도 들었던 부분 생각이 안 나면 책을 다시 한번 보고 자곤 합니다. 야, 이게 대박이다. 이 정도 강다구가 있으면, 이거 막 넘어지려고 한다. 이 정도 강다구가 있으면 이거 절대로 이거 안 떨어집니다. 이거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도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이 정도. 대박. 문법 구문이나 구문 독해를 각각 어찌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문법 구문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법적 용어를 자꾸 외우지 말고, 만약에 뭐 투부정사다 그러면 투가 들어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익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잖아. 가장 기본적인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거 세 개로 딱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예를 들어서 앞에 형용사 있고 뒤에 투 있으면, 투동사 하기에 형용사 한, 이런 거 하잖아. 그거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익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문법 공부를 하고, 또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동사는 현재 형동사의 밑줄을 쓰면 출제되는 수일치다. 주어를 찾아서 찍어라.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면 뭐 is나 was를 찍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 그게 문법의 첫 번째고, 구문 독해 부분은, 구문은 정말로 주어하고 동사만 정확히 찾으면 구문이 잡히거든. 진짜 딱 잡히거든. 그러면 주어 다음에 후치수식이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g 하는 암명사인데 단어를 정확하게 읽고 나서 그대로 ing 하는 암명사가 하니까 해석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주어 부분까지 딱 잡아놓고 그다음에 동사 잡고, 그다음에 동사의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거에 맞춰서 해석이 되는지, 그게 혹시 해석이 매끄럽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용을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끄럽게 안될 수도 있지.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면 시험장에서는 대충 무슨 내용인지만 알아도 정답을 찍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라리 해석이 좀 부드럽지 않다 할지라도 내용을 이해하지 말고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아, 이 학생은 8 hours per day라는 학생인데, 예시 대조 추가인가 하는 질문 대답 통념 반박 이런 것들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이런 거 있잖아. 비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답을 주제 제목 요지 필자의 주장 또는 빈칸 추론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뭐야 자부심도 생기고 하는데, 내가 뭘 가르치는지 생각을 하고 사실은 강의를 이렇게 탁 들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애들이 확확 오르는 거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 야, 이 정도 가르쳐서 저렇게 점수가 빨리 올라가나? 라는 좀 미안하기도 하는데, 내가 답을 찍어보면 다 맞거든? 그러면 늘 이래 생각을 하지. 내가 한 대로 하자. 이 중간한테 묻잖아. 너 어떻게 풀었냐? 너 이렇게 풀었냐? 그러면 네 제자도 똑같이 그렇게 풀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가르치니까 잘 되지. 그리고 완전 노벨 상태로 미국 유학 가서 적응 빨리 할수 있을까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지. 적응은 변화된 환경에 신속한 적응. 이게 내 거의 모토니까. 괜찮아. 선생님, 영어 자기소개서 잘 쓰는 꿀팁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 널렸는데. 정말 많아. 그러니까 충근쌤 듣고 독해도 18점 올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리미수898이라는 학생인데, 독해에 막히는 단어가 많아서 어떤 걸 외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간혹 나올 때, 이럴 때 모르는 단어 놓치지 말고 다 외워주는 게 좋나요? 물론 다 외워야지. 모르는 단어 자체를 다 외워야지. 아이고, 이게 좀더잘 읽고 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글자가 많이 올라오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것 같다. 아니, 모르는 단어 공부라는 게 뭔데? 모르는 걸 줄여 나가는 건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걸 외워야 될지 안 외워야 될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나? 무조건 외워야 되죠.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무슨 교재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를 일단은 내가 써놓은 그 단어장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거니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일단 단어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게 있거든. 그러니까
접두어를 알아야 되고 접미어를 알아야 되고 어원을 알아야 돼.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만 공부하면 좀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르는 단어들을 무작위로 외우는 그런 뭐 프린트 가지고 외우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서, 영어 단어의 기본서, 만약에 그 문법 기본서처럼 그런 것들도 딱 놔두고 매일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을 공부하는 게 최고지. 그러니까 영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1년 꾸준히 듣고 영국 대학에 합격. 준, 뭐, 유, 오케이. 뭐 영국 대학도 영어 쓰니까 합격 안할 수가 없지. 오케이. 선생님 강의 메가스터디 없던데, 야 이놈아, 내가 메가스터디 나온 지가 언젠데, 제우스 에듀야. 이제는 요새는 누가 메가스인데, 요새는 테라도 나오고 뭐다 나왔는데, 이제 메가 이제 끝났어 이제. 토익 시장도 그렇고 공무원 시장도 그렇고 수능 시장도 그렇고 영어를 엉터리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은퇴를 할 수가 없다. 토익 시장도 이제 싹다다 점령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내 제자들이 또 시작을 하겠지. 그리고 적용 안 된다는 소리 좀 그만해봐. 적용 안 되면 적용될 때까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고 또 보자. 리우413이라는 학생인데, 그래. 자, 보자. 방문각 인강을 통해서 선생님을 접하게 되었고, 영어에 대해 대한 이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소방직 필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어? 100분이라는 부족한 시간에 선생님의 독해풀이 방법을 사용해서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충분히 풀고도 여럽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왜 질문하지? 그러나 실기 시험에서 떨어져서 내년에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랄하네 진짜. 아니 실기 시험에 떨어진 거는 체력 문제네. 체력 문제. 체력은 깡다구로 해야지. 아니 운동도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체력이 이제 급격하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한 30개 정도 하면 다리가 아프지. 그때부터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한 30개, 한 40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지. 그때부터 운동이거든. 그러면 언제까지 다리가 그러니까 앉았다가 못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할 때도 만약에 자기가 10개를 할수 있다. 그러면 10개를 할수 있는지 11개 할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11개 하다가 코가 땅에 콱 박혀봤나? 더 이상? 그게 마지막까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양을 넘어서 그러니까 한계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 한계가 자꾸 많아지거든. 그리고 보통은 뭐 팔굽혀펴기도 20개씩 4세트 아니면은 스쿼트 같은 것도 뭐 10개씩 4세트. 근데 그건 한 60세 넘는 사람에 대한 기본이야. 여러분은요, 4세트가 아니라 한 7세트, 8세트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약간의 운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쉬워요, 운동은.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잖아요, 공부는, 운동은. 그리고 이 정도 이제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됐으면 하는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실력이라는 것은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격하고 100점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또 100점이 나오려면 작년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ack to the basic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차근차근 공부를 할때 그때 비로소 또 다시 100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자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희 0085 직장을 그만두고 공시에 뛰어들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심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진짜 가장 가슴이 진짜 막 찢어진다. 그러니까 영어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배워왔는데도 새로운 게 영어 같네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하고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는 진짜로 뭐 영어를 볼 때마다 새로운 거죠.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안 까먹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영어를 할애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뛰어드는 그 용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게 이렇게 많고 불안하고 힘든데도 용기 있게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잔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잔사를 받는 거는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다고 이렇게 포기할 사람이 합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법은 내가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절대로 추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출 효과다. 직접 입으로 해봐라. 말을 해봐라. 그리고 시험 효과다. 시험을 자꾸 이렇게 쳐봐라. 그리고 주변 환경을 거기에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확실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한 세네 번 반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잊어먹기 전에 다른 책으로 보기 전에 한번더 보는 게 굉장한 어떤 그런 장기 기억으로 남길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막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이게 공부라는 게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쉬워져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왜안 되지라는 생각을 절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가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한번더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힘내세요. 분명히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단어장을 두꺼운 걸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건 보고 모르는 단어 정리할까요? 야, 두꺼운 거 보건 얇은 거 보건 일단 그거라도 일단 했으면 좋겠다. 일단 학생들이 늘 물어보는 것 중에 내가 제일 답답한 게, 이것만 보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거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나옵니까?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거라도 하면 그다음에는 뭐 모르는 게 거의 없어질 거예요. 한수희 강의 듣고 올해 미국에서 인터넷 합격했다는데 축하한다. 이게 되지. 아,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수거 및 생활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 책, 그 프린트 같은 거 지금 수거나 생활영어를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올려주고 있거든, 제우스에드에서.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막 외우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한글 보고 영어 읽고, 한글 보고 영어 읽고, 감만 잡아놓으면 시험 친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멘탈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멘탈 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해서 내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한다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내 몸을 움직여 나가면은 멘탈 관리는 저절로 될것 같은데. 수능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요? 아니, 이 녀석아, 이 수능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다르지. 만약에 정말 로베이스다, 그러면 한수위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진짜 7등급인데 3등급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지. 3등급이 아니라 2등급, 1등급도 가능하지. 근데 한두달 동안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개념 잡아놓고 그다음에 EBS로 바로 치고 들어가면 가능하지. 노벨 개차 반이었는데 현장 강의 듣고 1등급 받아서 대학 갔어요. 봐봐, 이거 금방 있잖아. 보고 싶어요. 이런 거 읽어봐. 밑에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보고 이미 성공한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네. 고마워. 나도 사랑해. 현장 가요. 현장. 그래, 현장은 내가 늘 하는 말이 그거야. 현장은 인터넷 강의에 3배, 4배 된다고. 그거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동차 사고가 자기가 직접 한번 나봐. 나는 내가 탄 차가 다른 트럭을 받아가지고 그 버스에 있는 사람 절반이 다 죽었거든. 그래서 이 교통사고의 무서움에 대해서 엄청나게 몸으로 느끼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화나 뭐 TV에서 교통사고 난거 아무리 봐봐,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나? 그만큼 외국어라는 것은 현장에서 배우는 게 굉장한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습득하는 데는 엄청난 걸 갖고 있어.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현장 가는데 2시간 걸려요. 뭐 왔다 갔다 합쳐서 3시간 날라가요. 태어나서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운 거를 집에까지 가는데 만약에 1시간 반 정도 통근을 하게 되면, 아니, 그거를 그때 복습을 해버리면 진짜 최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하고 다 악수하면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훨씬 더 수렴이 돼가지고 집중이 잘 되니까, 되도록이면 뭐 현장에 나오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리고 현장에 나오게 되면 현장 학생들한테는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시험도 다 치지. 그다음에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다시 또 관리를 하지. 안될 수가 없지. 그래서 현장에 나오라고 내가 늘 이야기해.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집중력을 3배, 4배로 올려야지. 어차피 불리하니까. 그러면 불리한데 불리하지 않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한번 딱 시작하면 절대로 도중에 끊거나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현장에서는 전에 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변형시켜도 시험도 치고 단어도 시험치고 뭐 공부 안 하면 전화도 하고 다 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 현장은. 일단 내가 학생들을 만나고 보는데 그 학생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현장 분위기는 도저히 뭐 그냥 실제로 보지 않으면 이게 감이 오지도 않아요. 내가 80분을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수업을 해 나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이 갔다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발 현장에 나와서 올해 한 번만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그 수강료 5만원, 10만원 아낀다고 해가지고 몇 년 더 공부하는 게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비용이 훨씬 더 훨씬 더 나쁘다. 여기 우리 그 조교들도 올라와가지고 이거 저 뭐야 댓글 쓰고 있네. 애들 공부 최고로 하는 학생들이죠. 현장에서 전부 다 배치돼가지고 거의 거의 뭐 강사급들 능가하죠. 현장에서 실강 듣고 복습으로 인강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책으로 해야 될까요? 인강을 실강 듣고 나서 인강을 2배속으로 한번 돌려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놓친 게 분명히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노량진 분위기 한 번쯤 느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 이게 공부를 같이 많은 학생들 속에서 한번 해본다는 게 엄청난 그런 파괴력이 느껴지니까. 보자. 아, 이거 합격생한테 전화하라고.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 좀 해보자. 잠깐만. 전화도 공개는 안 되고. 전화 좀 해볼게, 합격생들. 여보세요? 네. 노유진 학생?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 이번에 합격했지? 네네, 맞아요. 소개 좀 부탁할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가직이랑 지방직 합격한 노유진입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선생님의 실전 200대 강의를 듣게 돼가지고 많은 도움이 받았어요. 그러면 공부를 나하고 같이 공부한 게 그 합격 때까지 몇 개월 정도 걸렸지? 실전 200점에는 올해 1월부터 노량진에 와서 박물관 학원 다니면서 준비해서 와, 그래, 내 말이 그거야. 그렇게 진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어차피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공부 이거 시작하거나 많이 불안해하는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니? 저는 이제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나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를 믿고 또 제가 선택한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아. 나랑 생각이 똑같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수험 기간이 많이 줄일 수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아니 인터넷 강의도 들어봤을 건데 그 유진이 노유진 학생 내 앞에 맨 앞좌석에 앉아 있었지. 바로 그 강. 네네, 맞아요. 제가 거기 자리 잡으려고 맨날 5시 반인가 일어나서 새벽에 있었거든요. 네. 현장하고 인터넷하고 차이점이 어떤 느낌이 들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현장 강의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고마워. 네, 잘 답변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공부하는 학생들도 우리 유진이처럼 그렇게 될 거야. 들어가. 또 만나. 들어가세요. 네. 아, I love Joe's English. 아, 오케이. 멋있대. 고마워. 또 질문할 거 없니? 아, 그 영업 잠깐만. 어이구, 막 올라온다 또. 아니,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정말로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공부란 것은 사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운동이거든. 그리고 그 반복적인 운동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맞게 하는가, 틀리게 하는가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된단 말이지, 내 말은.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 낭떠러지다 그러면 그쪽으로 운동의 방향을 옮기지 않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는 게더 좋다 그러면 그냥 생각 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고 팩트 폭력이라 그러지. 근데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미안한데 공부를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줄 모르니까 자꾸 불안해한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잘해본 적이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할 때 했던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 바로 느끼고 따라올 건데,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의심스럽거나 집중이 안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수긍이 잘안 되니까 자꾸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겠지.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불안하거나 막막하고, 특히 독학 재수생들, 이 독학 재수생들이 선생님은 사실은 엄청나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인터넷 강의만 이렇게 듣고 있고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직접 선생님을 만나거나 뭐 이게 잘안 되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겠지.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방법이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질문하고 할때 대답을 같이 좀 해줘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한테 실제 강의 듣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됩니까 하면 그러니까 크게 대답하면 옆에 있는 애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실제로 나하고 소통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게 제대로 하는지 잘안 되는지 이게 되게 불안하면 제우스 에듀에 전화를 해. 정말로 전문가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어. 이게 친절하기로 정말 소문나 있잖아. 그리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답변을 해줄 테니까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힘들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토익 강의 내년에 내년에 하지.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사이트 구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 한 6개월에서 7, 8개월 걸리더라고. 이 건물 짓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지겨워요. 야, 나도 지겹다. 근데 단어 외우는 게 지겹다. 토익에서 450점에서 935점 받았습니다. 고맙다. 이런 것좀 쓰면 안 되냐? 그러고 저기 뭐야, 이런 거를 이렇게 해된 거를 우리 그 수강 후기 같은 데좀 적어주면 안 되냐? 아니, 수강 후기를 아니 적어주면 뭐 손가락이 잘리나? 아니, 제우스 에듀 운영해가지고 무료로 풀어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무슨 뭐 경제적으로 뭘 추구를 하려고 한다고 착한데, 그럼 무료로 풀겠냐? 아니, 수강 후기 적는데 그렇게 어려워? 에이, 수강 후기 안 적으면 이거 만점 받아도 어차피 뭐 모든 것에 다 떨어질 거야. 봐봐, 분명히. 아니, 제우스가 이야기한 대로 되는 거 몰라? 기본적인 거잖아, 그거는. 아, 그러고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봐. 얘 뭐야?
와, 진짜 빨리 움직인다. 전화 상담도 괜찮은지 몰랐어요. 왜? 제우스에도 이게 회사라니까. 주식회사야. 아니, 직원들 수도 큰 회사 못지않게 빵빵하게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슬픔이 닮았어요? 슬픔이가 누구지? 잘생겼으면 좋겠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 그러고 이게 잘안될 때가 있어. 사람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컨디션이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 그러면 잘안될때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끝장이다. 이거 혹시 슬럼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시장 그때부터 슬럼프다. 그러니까 슬럼프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도 마라. 진짜 뭐 슬럼프에 빠질 만큼 높게 올라가 봤나? 슬럼프하게. 슬럼프 하려면 높게 올라가야지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슬럼프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슬럼프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슬럼프라 해봤자 금방 다시 또 올라오잖아. 걔들은 잘해봤으니까. 근데 공부를 정말로 잘하지도 않는데 무슨 슬럼프야. 그건 원래부터 계속 슬럼프였지. 슬럼프인데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슬럼프인갑다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절대로 안 가졌으면 좋겠어. 슬럼프 이런 거 하지 마. 그때부터 슬럼프야. 그러고 뭐 요새 공부가 잘안 되니까 나가가지고 머리 좀 식히고 머리가 데핀 적이 있나? 제대로 머리가 데펴가지고 공부가 막 진하게 된 적이 있어야지 식히지.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 그러고 공부가 안 된대. 공부 잘된 적은 있나? 그 희한하제. 공부를 진짜 잘된 적이 있나? 그래서 내가 늘 하는, 그래서 니다 그러잖아. 공부를 태어나서 한 번도 잘해본 적도 없고, 1등 해본 적도 없고, 뭐, 정말로 정상에 올라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자기 합리화시키고, 제우스 제다답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있잖아. 미끄러질 때도 있고, 한대 맞을 때도 있지. 한대 맞으면 또 때리면 되고,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될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약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짜 슬프고 뭐 힘들고 이럴 때는 목욕탕 가서 거울 보고 이야기해. 쪽팔리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것좀 하지 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네가 바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주변 사람들 있잖아. 자기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이 있을 때,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행동을 해봐. 그러면 그거 자체가 행동 하나하나의 진실성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공부도 잘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공부하다가 다른 생각도 많이 안 나게 되고. 뭐라 해야 되나? 80점대 초반인데 영어를 다른 과목에 비해 몇 퍼센트 투자해야 하나요? 일단은 다른 과목은 공부 안 하면 안 돼. 일단은 해야 되고 좀 압축적으로 좀 진하게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냥 대충 한두 시간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놓고 만약에 뭐 오늘 반드시 10페이지를 공부한다. 근데 그 10페이지를 1시간 만에 할수 있으면은 1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30분 만에 할수 있으면 30분 만에 할수 있는 건데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까? 몇 퍼센트를 투자해야 됩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날 공부할 그 분량이나 양을 정해놓고 그걸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빡빡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다음 주 금요일에 또 한번 라이브 한번 더 하자. 이게 너무 좀 약하다. 할게 너무 많다. 수능편으로 한번 라이브 할게요. 수능편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시간은, 다음 주 금요일날 시간은 다시 공지를 할게. 그러니까 오늘은, 공무원 준비하는 우리 언니, 오빠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수능은 다음 주 금요일날 라이브를 다시 한번 해보자.
나도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리고 미리 이제 이런 걸 질문하고 싶어요라고 올려주면 거의 질문이 공통될 때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들,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하고 궁금한지 아닌지 겹치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거에서 맞춰서 질문을 해주면 다음에 한번 더 해줄게.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답장을 사실 잘 못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제우스 에듀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 상담을 해줄 테니까 진짜 기가 차게 상담을 하거든. 그리고 우리 그 상담하는 이 사람들은 단지 뭐 CS 뭐 그런 직원들 돈 얼마 주고 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전 전문가들이야. 그리고 나한테 직접 강의를 다 듣고 또 실력이 최고의 정상에 올라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는 거니까 믿고 따라와도 될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 날또 만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